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과 같이 제들이 거룩한 주일에 성전에 올라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간절한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곳에 임하셔서 그 빛난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우리로 평생 주님을 송축하게 하시며 구원의 이름으로 인하여 날마다 손을 들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마음에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다 같이 찬송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모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정진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토록 찬양과 영광 받으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기쁨, 보혈의 십자가를 찬양하며 함께 모인 이 자리와 영상 앞에서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하오니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 우리를 깨끗게 하옵소서. 정결케 씻어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예수의 사람으로 다듬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고백,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소망되신 주님을 순간순간마다 만나며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는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약한 자, 병든 자, 마음이 아파 우는 자들의 의사가 되어주시고 치료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질병들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옵소서. 죄악이 가득한 이 땅 대한민국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이 땅에 있게 하옵소서. 이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수험생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청년들과 대양의 모든 어린 자녀들 마음껏 이 땅에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들게 하옵소서. 아가페 준비한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김성한 담임 목사님의 외치는 말씀의 복음이 지역사회로 흐르게 하시고 대양교회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내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 능력의 손을 들어 주옵소서. 오늘 시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2021년 금년이지요. 금년 여름쯤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 주식 시장에 흥미로운 뉴스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2014년부터 타이탄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애플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애플은 컴퓨터, 휴대폰, 반도체 계열의 회사인데 자율주행차를 만들어보겠다. 프로젝트가 타이탄입니다. 근데 컴퓨터 만들던 회사가 차를 만드니까 또 자동차 공장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장을 세우느니 지금 현재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 회사, 전 세계 있는 자동차 완성업체 회사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우리 기술과 접목을 시켜가지고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하필이면 우리나라 H 자동차가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흘러나온 거예요. 그래서 단 며칠 사이에 이 H 자동차 주식이 2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난리가 났었습니다. 뭐 동학김이라고 그러죠. 그냥 소액 주주들이 그냥 덤벼들면서 그걸 사고 뭐 소위 재미 본 사람들도 있는데 며칠 뒤에 애플의 최고 경영자가 중대한 발표를 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야 그러면 아마 우리 H 자동차를 선택을 할 거다. 그럼 지금보다 아마 더 뛸 거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다 그 뉴스에 집중을 한 거예요. 얼마 뒤 애플의 최고 경영자인 팀 쿡이 단상에 섰습니다. 그리고 중대한 발표를 합니다. 흑인 대학과 협력해서 전국에 있는 미국 전국에 있는 100여 곳의 학습 허브를 만들어서 인종차별이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한 기금을 내겠습니다. 하고 내려와 버렸어요. 다들 전 세계 어느 그 자동차 업체 중에 하나를 선정해주는 발표를 할 줄 알았는데 전혀 뜻밖의 발표가 나오는 바람에 한 20% 이상 급등했던 주가가 툭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아한 거예요. 아니 나와가지고 회사 경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뭔 뜬금없는 인종차별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과거의 기업은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한 곳이었습니다.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이라면 어지간한 것은 다 덮어주고 뭐 장부도 조작하기도 했던 것이 과거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최근은 아주 많이 달라졌어요. 최근에 각 기업의 홍보물들, 그것이 TV라든지 혹은 인터넷이라든지 혹은 신문이라는 것을 보면 저 앞에 있는 저 단어들을 다 사용을 합니다. 소위 ESG라고 합니다. MSG 아니에요. 예, ESG라고 하는데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그리고 사회를 생각해주는 기업, 그리고 기업의 거버넌스, 지금 지배구조라고 적어놓긴 했는데 아직 저 용어에 대한 통계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업의 그 구조가 투명하고 이렇게 폐쇄적인 기업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같이 통폐합해서 외부의 의견도 들어가면서 그것을 같이 버무려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건강한 기업이다. 그래서 ESG를 할 줄 아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라고 CF가 나오고 또 사람들은 ESG를 추구하는 기업에다가 투자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ESG 하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돈 다 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세계적인 투자 기업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고 사회를 생각하고 투명한 거버넌스를 추구하는 기업으로 발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기업의 가치가 되었고 사람들이 기업을 바라보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어떻게 변화해 가야 할까요? 오늘은 504주년 맞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늘 우리는 이 시간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느라 종교개혁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지를 못했었습니다.
금년은 다음 주로 연기를 해놓으면서 오늘 종교 개혁에 관한, 개혁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517년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도시죠. 비텐베르크 성에 있는 교회 정문에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건 것을 기념해서 이날을 종교개혁 기념일이다라고 합니다. 500여 년 전에 교회는 어떠했는가? 그 당시 교회는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큰 전쟁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교회 최대 기치는 이슬람이 점령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회복하자, 성지를 회복하자라고 하는 것이었고, 몇 년에 걸쳐서, 수십 년에 걸쳐서 유럽의 대다수 교회와 성도들은 그 종교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수시로 차출되거나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쟁에 나가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당시 교회는 로만 캐톨릭이지요. 로만 캐톨릭은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성당에 가서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해요. 나 이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신부가 사죄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냥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합당한 책무가 부과가 돼요. 뭐 이런 사회봉사를 해라, 너 이렇게 봉사해라, 혹은 이런 법과를 해라. 근데 문제는 전쟁이 나니까 전쟁터에 나갔다가 부지간에 잘못을 하거나 혹은 내가 일상 중에 잘못한 일들을 전쟁터로라 고해성사를 하거나 죄를 용서받을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안 생기다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죽으면 어디를 갑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개념 없습니다. 우리 교리는 없어요. 로만 캐톨릭에만 있는 교리입니다. 연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돼 있어요. 천국 가기는 조금 덜 떨어진 신앙인이고 지옥 보내기는 아니고, 그래서 중간에 연옥이라고 하는 곳을 보냅니다. 분명 그것은 천국이 아니기에 벌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리스도인데 교인인데 천국 갈 만한 자격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다시 뭔가를 하고 올라가야 돼요. 이게 로만 캐톨릭의 교리입니다. 근데 거기 가고 싶지는 않잖아요. 구해성사하고 죄 용서 다 받고 내 벌이 부과되지 않은, 연옥이라고 하는 벌이 부과되지 않은 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 나가다 보니까 이걸 못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신학자들이 거기에 반응해서 만들어낸 방법이 소위 우리에게 면죄부라고 알려져 있는 겁니다. 근데 죄를 면하진 않아요. 번역이 잘못된 거지요. 벌을 면해주는 겁니다. 연옥이라는 벌을 면한다. 그래서 면벌부라는 단어가 훨씬 더 적당한 번역입니다. 자, 이것을 돈을 내고 사는 거예요. 그럼 전쟁터에 나가 있는 동안에 혹은 부지간에 교회는 갈 시간은 없는데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이 면벌부를 사가지고 이것으로 연옥을 가지 않고 천국을 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겨난 겁니다. 자, 이 면벌부를 판매한 자금, 처음에는 이것은 구제를 위해서 썼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한 구제기금으로 썼어요. 근데 전쟁이 치러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사게 됐고 교회 돈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돈이 많아집니다. 교회가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적당하게 써야 되는데 이걸 쓰지 않고 축적해 놓으면 반드시 그것은 부정과 타락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인류 역사상 피해갈 수 없는 일이에요. 교회는 돈을 쌓아놓는 은행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개혁자들의 정신입니다. 구제해야 될 돈이 쌓이기 시작하니까 이것이 성직자의 타락을 가져오고 교회를 치장하고 금으로 발라놓은 성당을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이 돈이 쓰이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 시작에서 일어난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만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래서 교회가 추가될 것이 무엇이냐? 본질로, 원래의 곳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아드 폰테스입니다. 아드라고 하는 말은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폰테스는 샘, 근원, 본질을 향하여 가자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규칙입니다. 그럼 오늘 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개신교라고 하는 개혁신학을 가진 교회, 그래서 개신교예요. 거기에 속해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와 성도는 교회라는 유형의 건물에 대해서 의미가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굳이 교회 나오지 않아도
인터넷, 라디오, TV 거기서 많은 말씀과 신앙에 도움이 되는 의견들이, 내용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날로그식 교회당에 나오는 것은 늦으면 안 되잖아요. 앞에 걸 듣지도 못했고 찬양도 못했고 설교만 잠깐 듣고 바빠서 나가다 보면 뒤에 것도 놓칩니다. 그런데 인터넷은 얼마나 좋아요? 늦어도 유튜브 앞으로 쓱 옮겨놓으면 앞에서부터 다시 들을 수 있어요. 아예 늦잠 자도 유튜브 틀어놓으면 녹화된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려줍니다. 예배 드릴 수 있지요. 편리함은 주었지만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을 놓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TV, 케이블 TV라고 그러죠. 유선 TV 보십니까? 채널이 몇 개인가요? 번호가 999번까지 넘어가요. 그 999개 채널 중에 여러분 몇 개나 즐겨보십니까? 사실은 너무 많아서 뭘 봐야 될지 모르는 게 유선 TV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TV 안에 수많은 종교 채널이, 기독교 채널이 있다 보니까 설교를 듣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설교를 비교하고 교회를 비교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컴퓨터를 막 배우고 나온 젊은 세대들하고 또 그렇지 못한 세대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빠르게 디지털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오겠지. 언젠가는 교회도 그 디지털 시대를 따라가야 될 거야. 조금 빨리 갈 거냐 늦게 갈 거냐라고 하는 것은 있지만 빠르게 스크린을 설치한 교도 있고 아직도 옛날을 고집하면서 스크린은 아니야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강대상을 옛날 구조로 가져오는 교회들도 혼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는 그것을 아주 급하게 앞으로 밀어붙였습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영상 예배를 하도록 강요했고 그렇게 빠르게 우리는 소위 메타버스에 올라타버렸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 보셨습니까? 저도 아직 전작을 다 보지 못했어요. 추석 때 방영을 했다는데 저희는 추석 때 그 TV 앞에 앉아있는 게 싫어가지고 안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못 봤습니다. 육부작이라고 그러나. 그런데 저 친구가 그래요. 노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나이 드신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러더래요. 목사님, 요즘 오징어 게임이 아주 유명한 드라마라는데 그거 어느 채널에서 봐야 돼요? 웃으시는 분들은 조금 아시는 분들이네요. 근데 목사님이 아찔하더래요. 예, 어떤 드라마는 9번 틀면 돼요. 어떤 주말 드라마는 5번 틀면 돼요. 근데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건 어디서 틀어야 돼요? 너무나 유명한 전 세계 사람이 다 보는 건데 그 할머니한테 설명해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설치를 하고 어디서 봐야 되고 어떻게 접속을 해야 되고 가입을 해야 되고 이게 설명이 안 돼요. 근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내몰려 있습니다. 새로운 고민거리겠지요. 참 복잡하고 새로운 세상에 우리가 이미 진입을 해 있는데 거절하는 사람이 있고 또 거기 이미 올라탄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고민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본질을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삶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삶을 단순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중세시대 교회가 타락한 이유를 찾아보라라고 한다면 면죄부 이전에, 황금통에 딸그랑거리는 소리 이전에 교회가 사람의 소리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우리 전쟁터 나가서 죽으면 어떡해요? 해결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소리에 집중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소리에 교회가 반응하느라 엉뚱한 신학이 발생했고 그 엉뚱한 신학이 교회를 타락하게 만들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사람의 목소리에 움직이면 교회도 복음도 다 변질됩니다. 교회는 단순해야 됩니다. 믿음은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복잡할수록 빠를수록 예수에게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복잡한 것들 내려놓고 내 책상 위에 단순하게 성경 말씀 올려놓고 거기에 집중하는 훈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개혁의 시작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훈련을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거기서 진정 본질로 돌아가는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 내 삶을 묶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데 예수 영접하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 모시지 않았어요. 믿지도 않습니다. 근데 교회 건물 안에는 앉아 있습니다. 거기서 자기에게 좋은 일, 자기가 기쁜 일, 자기가 맞는 일만 골라서 합니다. 열심인 듯 보입니다. 십자군 전쟁에 열심히 나갔던 중세시대의 교인들처럼 말입니다. 치열하지요. 살기 위해서 창칼 들고 나가긴 했지만 예수 때문에 나간 것은 아닙니다. 나갔다 오면 급류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한 것보다 십자군 전쟁 나갔다 오면 포상금이 있기 때문에 나간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예수는 없습니다. 예수는 어디로 갔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주님은 한 교회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 어디 계세요? 교회 문 밖에 계십니다. 교회 안에는, 내 안에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예수 없는 사람,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2000년 전에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혹은 나일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거기 오셔서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네 안에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내가 너희의 예배 안에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주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주님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중세 교회는 무엇에 자신의 삶을 묶었나요? 교회는 돈벌이에 자신을 묶었고, 교인들은 헌금통에 떨어지는 그 소리 듣느라 동전을 준비해서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딸그랑, 그러면 연옥에 간 우리 할머니가 천국 간다 믿었으니까요. 그 사람들은 말씀을 읽으려고도 배우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만 채우고 돌아가면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과 설교는 모두 라틴어로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도 없었거든요. 그냥 앉아서 술 잡고 있다가 가면 그것이 예배 잘 드린 겁니다. 그것이 교인이었습니다. 면죄부 사라고 하면 사면 됐고요. 그것만 있으면 벌이 면제되었습니다. 천국 갈 수 있는데요. 교회는 그렇게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나를 묶으려고 열심히 노력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요구에 교회가 부응했습니다. 그들도 주님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듣지 않고 기억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분명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했지만 더불어 예수님은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여라고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너에게 전한 그 말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것이 중요함을 예수님은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내 삶을 말씀하신 그분의 뜻에 묶어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에 나를 묶어야 합니다. 흙으로 빚어진 자가, 목보다 더 검은 죄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만나면 녹아지고 깨어지고 변화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뜻대로 행할 때 천국이 영생의 선물로 주어집니다. 예수를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나요? 누구보다 종교심이 탁월했던 바리새인들이 못 박았습니다. 제사를 집례하던 제사장들이 나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요? 자기 자리 지키려고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에 묶인 바리새인 바울이, 예수에 묶인 어부 베드로가 주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말씀에 묶여야 제자가 됩니다.
예수 말씀에 묶여 사는 삶이 우리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게 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나를 묶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순종의 훈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라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요즘 성경은요, 컬러풀해요. 더구나 성경 속에 특별히 신약을 가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빨간색으로 만들어 놓은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 빨간색 본문을 쭉 따라가 보십시오. 거의 동사들은 거의 대부분이 명령입니다. 훈계하거나 해도 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명령은 순종이 따라야 됩니다. 명령했으면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때로는 그 순종이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순종이 요나처럼 철천지 원수의 땅 니느웨로 가서 선교사로 살아갈 것을 요청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순종함이 육체의 가설을 평생 짊어진 채 온갖 멸시와 천대 속에서 바울처럼 사도로 살아가도록 요청하기도 합니다. 순종하면 편안하고 여유 있고 부자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입니다. 그만큼 순종은 어렵습니다. 순종은 믿음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우리에서 출발하기 이전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전설 속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 뭐하고 살았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잔뜩 적어놓은 책들이 있어요. 나 성경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디부터 관심을 두었습니까? 아브라함아, 내 친척, 내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알겠습니다. 그 순종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고요. 그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새로운 출발입니다. 오죽하면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라고 명령하실까요? 의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나를 부인하고 나만 다 합니다라고 하는 그 교만함 다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그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에서 비로소 신앙은 믿음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욥기를 보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왜 욥에게 그렇게 힐란에 가까운 폭력적 언사를 퍼붓고 있을까요? 자기를 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대감 속에 내 이야기를 듣지 않고 내 이야기를 따르지 않고 내 말에 순응하지 않는 욥을 향하여 적대감으로 몰아세웁니다. 자기 허물을 본 사람은 돌을 집어들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하는 주님 말씀 앞에 뭐가 보였습니까? 내 허물이 보여요. 내 허물이 보이니까 그 많던 적대감들이 다 없어지고 돌 집어넣을 용기조차, 아니 돌 집어넣을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나를 돌아보면 타인을 탓할 여유를 갖지 못합니다. 왜요? 내가 거룩하신 분 앞에 서고 보니까 얼마나 추하고 못난 사람인지가 보여서 그래요. 그래서 타인을 탓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돌아봅니다. 순종하십시오. 무엇에? 사랑하기 위해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 누구를 사랑하셨나요? 예수를 잡으려고 선동하는 무리에 이끌려서 몽둥이 하나 들고 뛰어올라온 남자가 있습니다. 말고입니다. 예수 자기를 잡으려고 앞뒤 분간 못하고 몽둥이 들고 쫓아온 한 남자를 옆에 있던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서 귀를 잘라버립니다. 주님, 그도 사랑하셨습니다. 그의 귀를 만지셔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적대감으로 가득한 그 산 위를 당신의 친절과 온유와 십자가 사랑으로 다 끌어안고 사셨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들에게도 영생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나처럼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사랑보다 적대감이 더 많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자기 경험을 과시하고 자기 신학을 자랑하는 그 순간은 아픈 욥을 더 아프고 힘든 나락으로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 나의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인들로 가득한 이 땅에 스스로 인간이 되어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다 내어주시며 그 죄인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삶을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본질로 돌아가십시다. 너무 바쁜 세상 속에서 교회가 상업화되고 정치화되는 자금의 세상 속에서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깨뜨려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했던 말의 실수 하나를 인정하고 용서를 좀 구합니다. 옆에는 후배들에게 그런 소리를 간혹 했습니다. 우리 때는 그래도 편했는데 너는 이 힘든 때 뭐 목사하겠다고 나섰냐? 참 힘든 때 목회하려고 거기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분과 이야기를 하다가도 참 요즘은 예수 믿기 힘든 때예요. 더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언제 예수 믿기 쉬운 때가 있었나요? 예수 믿는 것은 항상 쉬운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거꾸로 생각하면 교회만 세우면 부흥하던 1970년대 목회가 쉬웠을까요? 여의도에 100만이 모여서 집회하던 그때는 예수 믿는 것이 쉬웠을까요? 그래서 면죄부 사라면 돈 내고 면죄부 사면 되고 돈 들고 와서 헌금 땡땡그랑 떨어뜨리면 돌아가신 할아버지도 천국 보낼 수 있는 그때가 예수 믿기 가장 좋았던 때인가요? 무릎으로 계단만 올라가면 내 죄가 다 용서함 받으니까 힘들어도 무릎 까져도 계단으로 무릎 지어 올라가면 되던 그때가 좋은 시절이었나요? 거기다 질문합니다. 그게 신앙인가요? 그게 교회인가요? 그건 개혁의 대상이었고 우리는 그 개혁의 연장선에 서 있는 교회요 성도들입니다. 사실은 중세가 예수 믿기 더 어려웠습니다. 왜요? 아무도 가르쳐주질 않아서. 신부는 라틴어로 설교하고 있는데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요. 우매해서 몰라서 그랬다 치지만 참 엉뚱하게 교회 다니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돈과 권력과 명예에 취해서 황제를 자기 발 앞에 놓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교회가 가지고 있었지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주지는 못했습니다. 성지 회복하자고 전쟁만 일으키고 있었으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교회를 도구 취급합니다. 교회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어쩌면 코로나보다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으면 세상은 더 즐겁하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은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 개판인 세상 속에 진짜 그리스도를 찾고 싶어하는 세상의 요청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제발 교회다워 주기를, 성도가 제발 성도답게 살아가 주기를 요청하는 세상의 목소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건 정말 좋은 때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면 되니까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의 삶이 너무 많아서 세상에 교회를 그렇게 쳐다본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만 세워서 이 어두운 땅 가운데 세워놓으면 밝아질 수 있으니까 예수 믿는 건 어쩌면 더 쉬운 때인지 몰라요. 목회는 어쩌면 더 할 만한 때인지 모릅니다. 왜? 예수 제자 한 명만 세워놓아도 세상을 밝힐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예수 믿기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무늬만 가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 된다면 세상을 아주 환하게 밝힐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다. 504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다른 누구도 아닌 나를 개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기에 정말 좋은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 개혁자의 신앙을 따라 세워진 교회에서 오늘 내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다른 일을 향하여 개혁하라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개혁하겠습니다. 내가 깨지기 원합니다. 내가 바뀌겠습니다. 하나님, 무림한 그리스도인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세상은 교회를 싫어합니다.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보다 상업화로 정치적으로 나오리기아 교회처럼 변질된 세상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필요함을 들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 되겠습니다. 예수 말씀에 나를 묻고 사랑하며 살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내가 그 사람 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86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과
51장 3절 찬송 드리면서 봉헌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월 마지막 날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와 예배자로 머리 숙여 기도하며 예배며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소원과 빛의 사명을 살도록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에 감사하여서 또 어려운 시절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하늘의 은총에 감사하여서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 이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물과 드리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두 손에 받아주시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매 순간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병상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을, 또 생업의 현장에서 땀 흘리며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하여 시간과 삶을 구별한 사는 성도들을, 또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며 수고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을, 시험을 얼마 남겨놓지 아니하고 수험생으로서 마지막 시간들을 정리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것을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은총으로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은총이 나를 개혁하겠습니다 결단하며 일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